떨려. 지금 누운데. 된 거야? 응, 됐어. 안 된. 아직 어. 멍민. 하이. 하이. 너가 안 돼. 오케이. 조금만 기다렸다가 인사드립시다. 오케이. 지금 제목을 보고 유추하시는 분들 계시겠지? 꿀 좋아. 누가 술 틀었다. 난 아니지. 아, 아마추어. 아마추어. 아, 아, 이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어, 지금 내 머리가 흑발처럼 보이신데. 어? 아니, 저기 있는 거지. 봐봐, 그지? 어?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지, 그지? 그지? 아닌데, 흑발이? 그니까 이게 지금 약간 조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뭐냐? 인사합시다. 오케이.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이죠? 이 조합 맏형 형라인. 그쵸. 조합이죠. 형라인. 성인지 성인지. 모두가 성인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인아.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네, 시작해야 되니까 저희가 오늘 바로 제목 그대로의 꿀조합을 각자 이제 특성을 살려서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어디서 가져왔죠? 아, 이제 편의점. 그렇죠. 편의점. 거기서 저희끼리 이제 조합을 한번 이제 가져와 봤어요. 우리 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바로 그냥 제조 가시죠. 일단 소개부터 해드리고. 아, 네. 각자 이제 편의점에서 네. 방금 일단 꿀 조합일 것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 사왔는데요. 한번 꺼내볼까요? 좋아요. 책상 위로. 저는 좀 이따 꺼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나부터. 아니, 나 꺼낼게. 아, 맞아. 머리를 진짜 엄청나게 진짜 열심히 생각하는 것 같아. 아, 저 창의적인 꿀조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맛있을 것 같긴 해. 맛은 보장되어 있다. 뜯어 없이 나오죠? 뭐가 왔네요? 나 진짜 머리 흑발처럼 보인다. 저 아니에요, 머리 똑같아요. 저 조명 때문에 그런 거. 도로 축하해요. 예스, 예스. 저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졸업식 어땠어? 졸업식 너무 좋죠.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 아, 형은 졸업식 드라이브스루로 졸업자 봤어. 그러니까 진짜 드라이브스루? 자동차 안에서? 아까 자동차에서 내려서 그냥 받고. 아, 받고 그냥. 어, 다시 차. 근데 아까 순회로 스파게티를 먹는다 했거든. 일단 내가 제일 없으니까 지금 소개를 할게요. 저는 사실 후식을 준비해가지고 지금은 약간 밥을 먹기 위해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 감자면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산 거고요. 이 스파게티는 아까 쿠메에서 스파게티 먹는 거 약간 말을 했어요. 스파게티가 있다고 하셨네. 집에 스파게티가 있다고. 맛있겠다. 가져왔습니다. 만들어야 됐는데 사실 이거 뜨거운 물도 붓고 전자레인지도 돌리고 해야 돼서 꽤 오래 걸릴 거예요. 오,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 아마 방석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게 편집이 되는 게 아니라서. 3분이면 되는데, 3분. 아, 맞아. 편집이 되는 게 아니라서. 맞아요. 너 이거 다 못 먹는데. 나? 어. 내가 봐도 못 먹을 것 그럴 것 같긴 한데. 맞아. 이거 나눠 먹으면 되죠. 식탐. 식탐. 지금 너무 배고파. 그래서 사실 뭐 먹고 왔어요? 뭐 먹었어? 명인 갈비. 아, 맛있겠다. 갈비 맛있지. 갈비 냉면을 먹었어. 나 오늘 삼겹살 먹고. 어? 삼겹살.
향이 맛있는데. 짱스타벅스. 나 영어 먹어. 근데 디저트로 이거 먹는 거죠. 이제 디저트는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디저트가 또 따로 있어요, 저도. 아, 그럼 녹음 디저트가, 나중에? 네, 저는 디저트가 꿀 조합이고요. 알죠, 알죠. 자, 갑시다. 저 먼저 갈까요? 네. 그냥 한 명씩 가고. 그냥 평가해. 저는 이거 먼저 갈까요? 저희 동현이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우리는. 동현이 대해서? 이거를 동시에 끓이면은 이게 뿔까? 이거 먹을 때? 아니겠지? 아니지. 동시에 끓여도 되겠지? 그치. 모르겠다. 네. 오늘 라면 끓이면 그대로. 가운데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요? 무슨 얘기냐죠? 팬들과 소통 하죠, 소통. 소통, 소통. 뭐? 네? 아니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맛있을 것 같아? 딱 봤어. 너 뭐야, 너? 나는 짜게 치? 짜게 치인데 이제 밥으로 바뀌고. 짜게 생각해봤는데. 짜게 치밥? 치밥은 아니고. 이게 뭐냐면 뜨장 덮밥이라고 하거든. 뜨장 덮밥. 그러니까 여기다가 치즈를 올리고. 치즈를 올리고. 계란을 올리는. 계란. 그럼 맛이 안 나. 근데 치즈 올릴 필요가 없는데? 이 치즈 계란인데 치즈 아니, 계란. 치즈를 엄청나게 넣는 거지.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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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상당히 느끼할 수도 있다. 맛있겠다 하지만, 근데. 근데 그거 맛있어. 나는 이제 콘치즈, 불닭, 콘, 참치, 치즈 볶음밥. 콘치즈 불닭? 네? 콘치즈. 콘치즈 불닭. 콘치즈 참치 불닭 볶음밥. 아, 예. 아, 안 할래. 뭐. 근데 여기 넘사라고 하시는데, 콘치즈 불닭. 응? 맛있나 봐.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여러분도 나중에, 사실 이거 안 먹어, 처음 먹어봐서 모르는데,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보고 제가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좋은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것까지 먹을 다 하고 계셔.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필요한데 이거. 전자레인지? 사장님 우리가 다시 전자 갔다 와. 이해했어. 우리가 다시 갔다 와. 후딱 갔다 올게요. 아니 후딱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전딱 마인드 물어보자. 후딱 후딱이다. 저는 원래 저는 약간 진짜 밥을 먹으려고 온 거기 때문에. 약간 시청자 입장으로. 시청자? 네. 어, 우리를 보면서 먹겠다? 어. 오. 그럼 저도 얘가 주인공인 거네요. 그럼. 아 배고파. 라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왜? 그동안 라면을 안 먹었어. 어 진짜? 라면 되게 많이 먹었는데. 저 오늘 패션 컨셉. 아, 패션. 패션. 편의점 컨셉? 패션 컨셉은. 블루, 블랙, 화이트예요. 자, 블루, 블랙, 화이트 그리고 신발도 빨아주는데 좀 보여주면은 짠. 오. 이거 얼마 전에 산 거예요. 오. 자랑했거든요, 제이슨한테. 파란색 잘 어울려. 저요? 응. 약간 블루, 블랙이랑 블루를 가장 좋아해요. 블랙, 블루? 오, 저랑 비슷해. 똑같네요, 비슷하네요. 똑같네요. 저는 그냥 연습복 룩입니다. 저 미양이가 갔던 것 같은데. 어 미양이가 맛있는 거 벌써 나는데? 감자면에서 맛있는 거. 그지. 내가 이거 먹어봤던 기억이 나 이거. 이거 좀 오래됐나 감자면 역사가? 모르겠어. 최근에 봤어. 아 진짜? 좀 오래돼 보이나? 다들 밥 드셨나요 여러분? 밥 드셨어요? 약간 딱 그 시간이긴 하다. 딱 저녁 먹을 시간인데. 밥 재밌어. 나 그거 도깨구리 같아. 도깨구리? 어, 이거 또. 아, 좀 뭐, 너무 화려해가지고. 야, 이게 엄청 튄다. 화려한 뭐, 그런 게 되게. 근데 머리가 너무 길잖아. 뭐해, 대양아. 누가 하고 있어? 그냥 쳐다보고만 있냐. 인사드려. 목소리 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꿀조합 하는데 너가 생각하는 꿀조합 있어? 편의점 꿀조합. 편의점은
안 먹어요. 안 먹어. 잘. 아 진짜. 그러면 너가 만약 꿀조합 했으면 어떤 걸로 했을 것 같아? 이 어떤 거 위주? 치즈 약간 폭탄. 진짜 폭탄. 네. 아 진짜, 진짜. 오늘 그거 해. 치즈 많이. 아 진짜 맛있겠다. 여기도 치즈 엄청 막 잔뜩 가져왔어. 아 이거 맨날 엄마랑 장 보러 가면은 엄마가 안 된다고 해서 먹었어요. 이거? 예, 네, 이거 되게 먹고 싶었거든. 과일 통조림. 이게 딱복 대 물복 하면 물복이지. 나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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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복이야? 딱복이지. 물복 이게 물렁거리잖아. 아니 이게 물렁거리긴 한데. 그렇지. 그래서 내가 하고 해가려고 했던 얘기가 네. 딱복 물복 하면 이 통조림이 꼭 나온다. 통조림 나는 잘안 딱복이지. 근데 무조건 딱복. 복숭아도 잘안 먹어. 왜 딱복이죠? 그 아삭아삭한 식감. 아 그렇죠. 그 물렁하면 뭐 먹는지 모르겠어요. 물복 들어가. 물복은 바지. 아 그렇게 하지. 이 소리 알지? 약간 쑥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모자챙이 얼굴 다 가린 것이. 네. 물복인가요? 딱복인가요? 물복 딱복. 딱복 맛있는데. 물복 다들 물복이 되게 많다. 그렇네. 물복도 좋아해요 사실. 난 다 좋아하긴 해 사실. 물복도 좋아해. 달고 맛있지. 다들 쓸 것 같은데 나 이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먹어. 오빠이 가져와도 꿀조합 왜 안 가져와? 아 배고파. 그래요? 아까 이효리 형 산책 올라가서 물 받아. 맞아. 오빠 비켜 이랬어. 아 제일 취해서 내려야 되는데 형? 아이 타임 어택이야 지금. 제니스가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빨리 해야 돼. 아 저는 남은 물을 만약 여기가 정량이 요만큼만 꽤 짧다. 아 어? 쑥? 많이 짤 텐데. 저 옛날에 그 수법을 했거든요 육개장. 근데 진짜 오 네, 너무 짜더라고 먹기 너무. 일단 안 매워 보이니까 합격이에요. 짜 보이기도 하고.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 안녕. 바이. 와 복수다. 와 복수가 도둑이잖아. 또 뺏길 뻔했어. 와 소리다 소리. 진짜 이거 왠지 체지도 못했다. 와 냄새 봐 진짜. 저 먼저 먹을게요. 여러분 냄새 나요? 이제 나중에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 냄새 나지 않을까? 4D 5D 5D 와, 구독하시고 냄새. 첫 브이앱이시래요. 아 진짜요? 애기 제니스네. 애기 제니스 안녕. 졸업사진 잘 나왔다고. 나 몰랐어. 네? 잘 나온 줄 몰랐어. 내가 고르긴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골랐거든 그 네. 사진을. 셀렉을 했는데 그냥 난 못 나왔다고 생각을 했거든. 오. 아 근데 네, 들어봐 못 나왔다 생각을 했는데 졸업사진이 실내니까 잘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그쪽이 약간 아니 그 카메라 공간을 다른다. 아 되게 잘못 봤나 보네. 그런 것 같아. 근데 몇 개는 그냥 랜덤으로 선택된 것 같아. 진짜 예쁘더라고. 역시 동현. 맛있어? 이거 물도 버리고 와야 되잖아. 버리고 와줘? 좀 오래 걸리는데 강민이? 와 아직 안 익었어. 물 버리고 와야 돼. 맛있다. 근데 맛은 있네. 혼자 하고 있으세요? 네. 저 브이앱 혼자 처음인데 안녕. 오디오가 비면 안 될 것 같네요. 가나다라 라버사 아자차카 타파하. 오 마이 얼굴 빨개질 것 같아. 카레라이스 드셨다고.
이렇게 혼자 하는 애들이 있어요? 혼자서 이렇게 한 애들? 어, 왜 이렇게 나 못하겠지? 어, 덥다. 여러분 밥 먹었죠? 밥은 항상 꼭 챙겨 먹어야 돼요. 근데 밥 먹... 그러니까 밥심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오디오? 오디오 비면 안 되지. 오디오 저랑 뭔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죠? 좀 어색하죠? 저도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오늘 패션 컨셉 뭐야? 경민이 아직 안 왔네? 어? 아직 안 왔네? 패션 컨셉은 정말 그냥 춤추기 좋은, 요새 춤이 너무 재밌어. 춤 재밌지? 춤 재밌지? 힘들지? 재밌어요. 춤 재밌지?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연습이. 이게 한 번 안 하다가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오우! 스파이트 냄새. 아, 냄새 공격을 가져, 계속 하시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 스파게티. 진짜 내가 뭘 먹을 수 있지? 응? 그냥 비벼놓고 감자면 먼저 먹겠어. 저 혼자 방금 있었거든요. 네. 상당하던데요. 공기가 약간 차가웠어요? 아니 차갑지도 않고 없었어요 공기. 약간 진공 상태 온 느낌이었는데. 옛날에 혼자 했잖아. 그치. 난 신나는 연습생 군도형일 때. 와, 좀 힘들었겠는데? 많이 힘들었겠는데? 이렇게 또다시 한번 동현이에 대한 리스펙. 그니까 경민이 라면을, 라면 면까지 해가지고 튀겨오는 거 아니야? 아, 라면을 스타 스타. 그니까 저 지금 머리 염색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조명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게 왜 갈색인데? 나 진짜 엄청 갈색인데? 진짜? 똑같은 그건데? 응. 갈색인데? 온 거 같은데? 왔다 왔다 왔다. 제니스가 기다렸어요. 얼마 걸렸어? 저 라면 두 개 만들 때 처음 알았어요. 오, 엄청 걸려. 제니스 몇 분 잠드셨거든요. 안 오셔가지고. 와, 뭐야? 왜? 비주얼 보여드려야지. 아예 완전 변했구나. 와, 뭐야? 저도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 맛있게 드시면 돼요. 먹으면 돼? 어. 나 이게 단가? 이거 10년 걸렸다고. 아, 그냥 디저트인데. 아, 디저트요? 10년 걸렸다고? 한 9년 6개월 정도? 진짜 맛있다. 여기 시장이 살짝 먹자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지 궁금하네. 일단 재료부터가 다르더라. 익은 거 맞겠지? 내가 진짜 뭔가 보면은 너랑 나랑 다른 색인 거 같아. 색깔 때문에. 그지? 진짜 약간 뭐야 원래 방 하나가 있는 거 같아. 어? 이거 다 줬어. 똑같은 거 같은데. 감자면 이거 무슨 맛이냐면요, 이거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어요. 이거 내가 지금 약간 최애 라면 되기 전이에요. 그게 맛있어? 응. 무슨 맛이냐면 약간 뭐라 설명해야 돼? 무슨 맛이에요? 육개장인데 좀 더 담백해. 육개장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육개장 맛인데 좀 더 안 맵고 담백한 약간 그런 느낌. 어쩐지 너 알고 맛있다 해가지고. 진짜 맛있다 이거. 나 다 먹으면 미션 먹겠는데?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기다리면 그거 꿀잖아. 이거만 먹고 스파이트 좀 기다려야겠다.
오, 감자가 들어가 있다. 아니 그 뭐야? 너 라면 넣을 때 프레이크 넣어? 프레이크 원래 넣는데 이제 안 넣어. 나도 안 넣어. 넣는 것보다 안 넣는 게 맛있던데. 이거 쉽게 패션이죠. 그죠? 그쵸. 패션이죠. This is passion. 네. 포인트를 준 거예요. 화이트. 사실 저거 모르겠어요. 저 이펙스끼리 요즘 패션 대결이 좀 열렸죠. 그래? 대결 아닌 대결인데 뭐라 설명해야 돼? 그냥 뭔가 옷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 다들 그쵸. 따라올라 멀었다. 위시랑 경민이는 머리를 안 감아서 비닐을 쓴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깨끗한데. 저 머리 기르고 있냐고요? 아니요, 기르고 있진 않은데 길러지고 있네요. 자연스럽게. 아니 우리 이렇게 할까? 좀 괜찮잖아. 맛있겠다. 먹어 한번.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매콤하네. 보이세요? 보십니까? 어때? 오 뭐야, 치즈야? 치즈. 이게 그거 아니야, 짜게치. 짜게치인데 이제 바빠서. 그치 그치, 짜파게티 계란치. 유시야, 나 옛날에 PC방에서 짜게치 처음 먹어봤는데. 아,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어떡해. 어? 우리 브이로그를 브이로그 건데? 그치, 올라온 거지. 어? 아닌가? 확인해 볼게. 뭐 뜬 것 같았지? 맞대 맞대. 브이로그 나왔구나. 맞네요. 백수도 금동로드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브이로그 찍었거든요, 제가 사실. 몰랐지. 지금 보면 안 돼요. 맞아, 끝나고 가요. 그러게, 이걸 왜 지금 올렸지? 그러게. 응, 끝나고 가요, 끝나고. 어? 어? 동현이 형. 어? 어, 와, 맞아, 맞아. 와. 동현이 형 꿀잠 마냐고 하는데 형이래요, 형. 오랜만이네요. 저는 후식이라 좀 이따 알려줄게요. 비밀이라 하세요. 밥 먹었어요? 아까 못 드셨대. 못 드셨대? 오, 인생 내 거. 아, 맞나 봐. 벌써 보셨구나. 다윗이 형 언제 와? 맞아요. 사실 스파게티가 이 스파게티였어요. 아까 스포였구나. 플랜에서 저녁 스파게티 먹는다 그랬거든. 스포 아닌 스포가 돼버렸어. 다들 꽤 오래 걸리네. 언제 스파게티가? 나 갑자기 걱정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뮤랑 미시 형 그거 보러 왔어요. 먹방 보러 온 거예요. 저는 밥 먹으러 온 거예요. 밥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난 미시 형 먹방 보러 온 거야. 미시 형 먹방 잘하니까. 윤성네 거 집에 있을 텐데. 오늘 올라가는지 몰랐어요. 나 이제부터 그 막 멤버들끼리 인생 내고 찍는 거 해가지고 지금 꽤나 했거든? 몇 명 찍었어? 이제 몇 명만 더 찍으면 돼. 진짜?
한 이거 라면 다 먹었어요. 감자면 끝. 너무 먹었다고? 저 인생내 거 처음 찍어봤잖아요. 뭐? 네, 그 셋이서. 내가 직접 해가지고 같이 찍었는데 잘 나온 것 같더라. 근데 그거 공개하면 안 되지 않나? 마지막 사진? 우리가 좀 웃기게 찍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먹을 걸 좋아했던 아이였던 거예요. 먹을 걸 누가 안 좋아합니까? 그렇긴 하지. 다이지 형 뭐 하고 있을까? 밥 먹으니까 기분이 좋네. 맛있다. 신나는데? 그렇네. 근동 같다. 맞네. 근동 부위는 우리 커뮤니스 소스 소스. 어 뭐야? 어? 아직 안 됐어. 제이스야 기다려. 알았어 제이스. 형 10초 안에 나도 먹는데. 스파이팅 먹으니까 자동 입술이 생겼네. 저는 밥 빨리 먹는 편인가? 적당하게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적당하게. 저번에 얼마 전에 나 저 역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빨리 먹었어. 아 진짜 라면을 그냥 엄청 빨리 먹었어. 레슨 있어가지고 시간 까먹어가지고. 맞아 맞아. 치즈볶이는 초등학교 때 뗐어요. 초등학교 때. 거짓말. 거짓말. 이제 섹시 보여드려야지. 응? 이제 섹시 보여드려야지. 저 디저트 비밀이에요. 진짜 엄청 신기한 거예요. 아, 갑자기 라면 두 개를 순식간에 부셔버렸네. 곤란해. 아니, 아니. 아, 저. 왜 먹어요? 유시 형 오기 전 다 먹겠는데? 천천히 먹어야겠다. 그니까 나 거의 다 먹었어 이제 또. 뭐야 왜 안 와? 그러면 밥 먹을 때 제가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 빨리 먹고. 오케이. 그게 낫겠다. 맞지 않았네. 맞아 맞았어. 꽤 오래 걸리네. 얼마나 맛있는 걸 먹으려는. 형 지금 이 갈았거든. 그니까 밥 먹고 왔다 그랬는데. 분명 아까 섹시하라고 하시던 분이 갑자기 경민한테 섹시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바로 섹시해야지. 유시 형도 이거 며느리가 하고 있나 보네. 좋다 좋다. 브이로그 찍을 때 진짜 재밌었지. 브이로그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오랜만에 진짜 밖에서 고기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저 오랜만에 먹었어.
앞이 잘 안 보이네. 머리 길다. 그러니까.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할 것 좀 준비하고 그랬죠. 너무 일찍 일어났어. 나 요즘 머리가 길잖아. 이제 계속 가르마를 타니까 머리가 자동으로 가르마가 터져. 정말. 자동으로 터지더라. 이제 앞머리가 사라져지고 있어. 말해요. 정민이가 다시 낯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카메라를 낯가리기 시작했어. 벌써 먹는 거 힘들어 보이는데요. 좀 힘들어요? 이제 온 거 같은데? 이제 온 거야? 모르겠어 형. 형 다 먹었어? 오래 걸렸어? 어 나 다 먹었어. 형 몇 분 걸린지 알아? 왜? 20분 걸렸어. 진짜? 아이고 형 아까 20분이야. 17분에 갔거든? 어 17분이야. 어? 17분에 갔는데 31분이야 지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그냥 같이 만드는 걸 차라리 만드는 걸 브이앱으로 찍고 그랬어, 왔어야 됐어 여기로. 근데 내가 이거 하면서 생각이 들었어. 이거 데운 줄.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난 이제 볶음밥이야. 이게 면이 아니야. 면을 가위로 잘게 썰었어요. 잘게 썰어가지고 어떻게 썰었대? 밥이랑 삼각김밥이랑 비벼서 그 위에 콘 올리고 참치 올리고 치즈 올리고. 어때 맛있어 보이지? 신기하다. 오. 아 여러분 보여드려야 돼요. 김치와 짜잔. 아 안 보여 김 때문에. 물만두 맛있겠다. 물만두 저 지금 라면 두 개 파이터 있어요. 배고팠구나? 그런가 봐요. 원래 과해죠. 안 배고플 때 먹어야 더 많이 들어가요. 그치 그러니까 적당할 때 뷔페 때 진짜 굶고 가면 그것도 못 먹어. 맞아 맞아. 그냥 가야지 뭐 이럴 것 같은데. 한 몇 그릇 먹어? 뷔페에서? 13그릇 14그릇 정도 먹잖아. 뷔페 안 간 지도 진짜 오래됐다. 우리끼리 뷔페 몇 번 많이 가지 않았어? 연습생 때, 연습생 때 평가 끝나고 가고 했지. 끝! 다 먹었습니다. 그럼 디저트가 다시? 난 그런 거 같아. 나 약간 진짜 지금 뭐 파이터거든요? 전 조금 있다가 디저트를 안 들도록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야, 너무 맛있겠다. 이제 오디오 채워드릴게요. 편하게 드세요. 뭐지 왜 배가 안 부르지? 라면 두 개만 어때? 먹을래? 그거 안 들어갈 것 같아. 운동해야겠다. 왜 이렇게 먹지 마세요? 없어? 뭐야 우리 뭐야? 지금 우리 약간 그 정식처럼 만들어야 돼. 이펙스 정식 뻑뻑한데?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 첫입이라서. 여러분 이거 조화롭지 않아요. 뭐지 이거? 어 좀 오래 기다려주셨는데 지금. 먹어봐. 맛있어? 아, 매워? 상대방 걸 평가해줬어야 했는데. 매워? 매워 보이는데 나 매운. 매우면 못 먹어. 매운 거 냄새가 지금. 난 스위트콘 퍼먹을래. 근데 얘들아 나는 어느 정도 매워야지. 그 예를 들어 신라면 이전까지는 매운 게 안 느껴져 일단. 아 진짜? 지금 안 매워? 응 그냥. 그럼 신라면 익힌 거네. 신라면 정도인 거 같은데 일단. 어 나래? 신라면도 매워? 난 매워. 나 이거 스위트콘 이렇게 맛있더라.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 이렇게 먹으면 이제 매운맛이 좀 중화해서 좀 더 덜 맵게 먹을 수 있다. 근데 뭔가 면보다는 밥을 먹고 싶다 할 때 이런 걸 사서 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면인데? 예? 면인데 면? 그러니까 꼬르륵보다는 위누가 틈만 나면 그 마크 정식 있잖아요. 내가 그거 진짜 내가 그 위누한테 알려준 거잖아. 그거 엄청 먹더라. 요즘엔 좀 안 먹긴 했는데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은데? 응?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은데?
두콩 맛있긴 하지. 근데 이런 거 밥 어떻게 먹냐? 다 못 먹겠던데. 지금에 나가면 뭔가 가능할 것 같아. 아 뜨거. 어 매운 거 못 먹겠어 진짜. 와 뜨거. 자 너 이것만 가져. 아. 와 뭐야. 와 전자레인지 방금 막 나와가지고 밑에 뜨겁구나. 저 머리 감았는데 자꾸 안 감았다고. 어 아까 그래서 비니스 쓰신 거냐고. 그랬어. 감았어요. 머리 좀 길어서 비니스 썼습니다. 저는 스위트콘 먹방 하겠습니다. 네? 스위트콘 왜 다 안 드시죠? 별로예요?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맞아? 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왜? 왜? 나 빼도 나 없어? 나 빼. 왔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빗질을 회사에 빗질이 있는 거예요, 제 연습실에. 맞아. 그 껴봤단 말이에요. 절 흘리는 거야. 내가 괜찮은 거야. 나는 내가 절대 평상시 안 올 거라 생각했어. 괜찮아가지고 제가 원래 평생 안 뚫는다 그랬어요 길을. 아예. 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바뀔 뻔했다. 아직 바뀌진 않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니스? 저는 길 뚫을 거야. 동현이 필수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딱 하나 좀 이렇게 하나씩만 제가 그걸 해봤는데 나 길 뚫을 거야. 나 진짜 맑다. 이걸 진짜 사랑하는데. 귀여워. 뚫는 거 안 아파요. 아, 되게 나 여기 이렇게 뚫고 싶어. 근데 제가 귀가 두꺼워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진짜 두꺼워. 이 꽉. 아아 아픈데? 아프다. 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다가 풀면 이제 마비되거든요. 아 그럼 이때 뚫으면 느낌 하나. 아, 네. 나 이 정도로 아프다는 줄 알았는데. 방금 소리. 근데 뮤는 진짜 뚫으러 갈 거래요. 저 진짜 뚫러 갈 거예요. 그거 보고 가려고요. 동현이가 나 뚫고 그 모습을 보고 결정한다고. 넌 한쪽 뚫고 아파서 안 뚫는 거 아니야? 에이 형이 안 아프다. 모르지. 보통 사람들이 안 아프다고 하지. 그치? 안 아파 원래. 근데 빗지가 있으니까 굳이 뚫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느낌이 다르다. 아닌가? 제가 1집 때는 되게 귀걸이를 자주 끼고 다녔는데 2집 때는 거의 안 꼈어요. 도민중이에요. 근데 약간 동현이랑 뮤는 되게 모범생 이미지라서 귀걸이가 내가 그러고 반전 포인트가 될 수도. 오 약간 근데 내가 아, 절대 안 올린다 했고 그냥 껴봤거든. 괜찮더라고. 아이돌 같아? 약간 뭔가 분위기가 달라져. 어? 지금 난 내가 뚫으면 펄트 까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뭔가 자꾸 뚫으라고 하시네. 뚫을 거지? 뚫을게요. 맞아. 귀찌는 잃어버려 진짜. 그렇긴 하지. 우리 무대에서 잃어버린 귀찌만 해도 몇 개야. 엄청 날라가지. 사실 진짜. 뭔가 할 수 있는 범위도 더 넓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날라가지도 않고 하니까. 그러니까 뚫으라고 하시네. 뚫자. 귀 뚫으면 관리 잘해야 돼. 아, 권중이야. 자꾸 저 설득하지 마세요, 제니스. 저 진지해요 지금. 근데 귀 뭐지? 귀 잘못 뚫으면 막 고름 생기고 그래. 그런 거 아프다고 하길래.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도 진짜 아프네. 막 다른 데 예를 들어 여기 말고 여러 데 뚫었잖아. 그럼 아파서 옆으로 못 누워.
그렇다 그러더라고. 잘 모르겠어. 또 이러다가 또 안 할걸? 아, 난 진짜 안 봐. 진짜 할게. 어, 왜 이렇게 맛있냐, 스위프트콜? 맛있어? 오, 진짜 맛있어. 다 먹었어, 지금. 진짜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그죠? 이거 너무 오랜만. 이렇게 또 편. 근데 이거 처음인가? 단체? 어, 네. 우리 그거 제목이 뭐였다? 빚을 봤다? 빚을 봤다. 빚 봤다? 그럼 아, 빨리 참... 마셔달라고 하시는데. 띵. 띵. 아까 그 스트롱 라이트 있죠? 저희가 스트롱 라이트. 예? 스트롱 라이트. 스트롱 라이트? 예. 그게 뭐예요? 강한 라이트. 네. 아, 강한 빛. 네, 아까 왔어요. 여기에요? 네, 여기에요. 아, 진짜요? 네, 갑자기 형이라길래 우와! 형 했는데 이제 이름이 그렇죠. 스트롱 라이트. 진짠가? 그런 거 같아. 저번에 한번 말해줬을 거예요. 아니 라이트가 뭡니까? 라이트가 그죠? 아, 나 그 빛 말하는 줄. 아, 이 라이트 가볍다 할 때 라이트. 왜 라이트 먹은 거야? 약간 사라지기로. 느낌이 없어요. 맛이 달라? 똑같아. 원래 빵은 노란색이 진리일 오리지널. 여러분 근데 8시에 금 동현이 브이로그 올라온대요. 올라 안 돼. 올라왔어요. 8시 됐어요? 응. 20분이나 지났구나? 응. 뭐 끝나면 그거 보러 가기. 이미 그렇게 이미 몇 번 보셨더라고. 아 진짜? 응. 나만 못 봤어? 나도 못 봤어. 저희 형을 왜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동현이 형 뭐해? 모르겠네. 저 뭐 쉬고 있지 않을까요? 공부하려나? 어 너무 디저트 안 먹어? 너 디저트 막 만들어줬지. 이게 약간 너무 필링인데. 맛있어? 어. 아 배부른가? 잘 안 들어가네. 배불러. 저 디저트 만들어드릴게요. 재밌어. 요즘 이게 유행이더라고. 어 이거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아? 응. 바로바로. 요거트. 이거 뭐라 그러지? 그릭 요거트라고 하죠. 그걸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트 맛있다. 편의점 버전 그릭 요거트. 짠. 이게 뭐냐면 이제 과일도 있고 이렇게 딱 시리얼 엄청나게 새겼었습니다. 이거 저도 처음 만들어봐요. 저는 백동. 나는 이거. 오, 이렇게 냄새. 저희 뚜껑은 풀어보겠습니다. 왜, 왜, 왜. 뭐. 그런데 그랬어요?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제니스 된지 이틀 되셨다고. 애기 제니스. 아, 애기 제니스? 아까 아까? 애기 제니스 때 보면 신기해. 사실 이걸 만들 거라고 생각한 거 없네. 그냥 다 넣으면 되는 거. 아 너네가 근데 벌써 졸업이라니 진짜. 뭐야 뭐야 음료수 마시는 줄. 믿기지 않는구만. 형, 우리 18살 18살 만나. 나도 안 믿겨. 우리 그러면 성인 된 기념 우리 역사를 한번 읊어보자. 처음부터 언제 들어오셨죠? 신나이네. 저는 17살. 17살.
어쩌다 들어오셨죠? 저요? 아니 그냥 들어왔죠. 아 동일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아 동일 때문에 들어왔죠. 세기관이 있는데 일 마인드에 가시죠. 전 동현이가 너 어떻게 들어왔냐 너는? 날 아 맞다 맞다 처음 첫인상 서로 첫인상 첫인상? 저희 지금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네?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저도 얘 화장실 나올 때 만났어요. 아 맞다 화장실로 되게 첫인상 인상 깊고 아니 그건 말하면 안돼. 어? 화장실 나왔어. 화장실 나왔다. 그게 너도 화장실에서 만났다고 처음? 어 학교 화장실? 어 이 형 첫인상 생각나. 왜? 화장실에 싹 나왔는데 처음 본 사람이 있어 앞에. 근데 그냥 아주 그냥 이게 주렁주렁. 아이 그거까지 아니죠. 그리고 막 셔츠 입고 목걸이에 귀걸이에 귀걸이랑 목걸이 근데 왜요? 그래서 좀 벌레 같아요? 무서웠어요? 어? 어? 좀 그래서 아이돌 같았어 아이돌. 오 전 진짜 동윤이 약간 그 거기서만 봤는데 영상에서만 실제로 보니까 되게 신기했어. 경민이 완전 처음 보는 환상. 완전 처음 봐. 나 먹으려나? 아니 진짜 맛있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 아 나 매워? 아니 나 이게 너무 맛있어. 아 그래? 맛있어? 너 진짜 먹을래? 이거 조합이 아닌 거야? 아 이것만 먹어봐 진짜 믿고. 맛이 없어.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니까 너무 맛있어. 사실 제가 여기다가 사과도 넣고 청포도랑 이것도 다 넣으려고 그랬는데 통이 좀 작아. 응? 그래서 따로 먹고 있어. 나중에 그냥 집에 가면 그냥 한 통에다 부어 먹으면 되겠다. 어 그렇게 원래 먹는 건데 그냥 조금씩 덜어서 먹는 거 같아 이런 걸. 근데 통이 작아서 안 들어. 이 요거트 통이 작아서. 이게 들어갈까요? 한 입에? 전 들어간다 생각해. 나가. 형인데 무조건 들어가지. 잠시만 3초만 눈 감아줘. 충분히 잡아봐. 껍질 먹었어. 아 껍질 첫인상과 현인상이 다른 멤버 에이든이죠? 제가 에이든 여기서 처음 봤어요. 여기요? 네 여기요. 여기? 여기 왜? 네, 그때 방송하고 쉬는 날이었어. 쉬는 날이어서 딱 왔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새로운 나랑 같이 할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말 친구가 벌써? 그리고 딱 봤더니 에이든 이러고 앉았어. 그리고 눈 엄청 깜빡였어. 그래서 몇 살 하니까 아 안녕하세요 하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엄청 소심한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진짜 소심. 그치 요즘 처음 봤을 때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정말 지금 말 제일 많이 해. 제일 많이 바뀌긴 했지. 예준이는 그냥... 뭔가 첫인상에 한인상이 달라졌다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바뀌었어. 우리가 더 편해진 거지 뭐. 원래 진짜 한마디도 못 했었는데 뭐야 이 공백? 공백?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연습생이 됐습니다. 제가 나름 최대에서 에이스였단 말이에요. 최대 입시반에서. 여러분 아직 저의 그 모습 못 보셨어요. 반해버리실 텐데. 아니 너네 두 명. 아 내가? 그죠. 분명히 한눈에 반하게 만들 수 있거든. 사실 이렇게 한 번도 맛있는데. 야 이거 좀 큰데 이거? 전 진짜 밥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저 왔어요. 뭐라고요? 아니 뭔 소리야.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 보고 싶어서 왔어요. 맞아? 보고 싶어 왔어요 이런 줄 알았어. 근데 보고 싶어 너 어떻게 봐 우리 그치? 아니야
야, 이거 어떻게 먹어? 진짜 나 못 먹겠어. 이거 포크 없나? 포크? 어? 좀 뾰족한 거. 오케이. 시리얼 무조건 바삭하지 보자. 아 잠깐만. 어? 어? 야 너네 우유 먼저 넣어. 우유 먼저 넣어. 시리얼 먼저 넣어. 시리얼. 시리얼. 바삭해. 어, 깜짝이야. 시리가 떴어. 어. 어. 시리얼을 넣. 아 시리얼을 넣고 그거에 그러니까 양을 딱 계산을 해놓고 시리얼을 계산을 해놓고 이제 그걸로 양을 채워요. 왜냐면 우유 먼저 넣고 내가 얼마나 시리얼을 넣을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시리얼 먼저 넣고 우유 넣는다. 난 시리얼 먼저, 아 우유 먼저 넣는데 극한의 바삭함을 위해서 물을 붓고 그 5초 차이. 아 형 바삭한 거 좋아하는구나. 어 맞아. 나도 바삭한 거. 어 맞아 우유 먼저 넣으시는 거 봐봐. 아니 그래. 시리얼 먼저 넣으라고 하시잖아. 그래 그치 시리얼 먼저 넣고 그거에 맞게 우유를 넣는 게 맞는 거지. 사실 뭐 맞다 그렇다가 어딨어. 맞다 그렇다가 어딨어. 자기 기호에 맞는 그치. 거지. 그래 근데 솔직히 효율적인 거는 효율적인 건 시리얼 먼저 넣는 게 맞긴 해. 왜? 시리얼 먼저 넣는 게 맞다니까. 너가 시리얼 먼저 넣으면 되네. 아, 어 왜냐면 우유 넣고 우유 넣고 시리얼 넣잖아? 그럼 튀겨. 그치, 그치. 어 튀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얼마나 넣는지 모르니까. 근데 계량을 몰라. 진짜 이게 진짜 잠깐의 그 순간 이게 아 너희들 진짜 그걸 몰라. 우유 먼저 넣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 뭔데? 왜? 왜? 그러면 우유를 조금 넣고 시리얼 넣고 물을 넣어. 그럼. 아니 아니야. 우유 먼저 넣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그 이게 시리얼이 전부 다 담가지는 거랑 약간 위쪽 게 뜨는 거랑 그건 달라 진짜. 이 차이점이 커. 진짜? 그래서 그 좀 아 그 뭐라 해야 되지? 반부 약간 탕수육 반부 반칙처럼 밑에는 좀 조금 눅눅하고 위에는 완전 바삭하게 이런 느낌으로 가져야지. 난 그럼 그렇게 생각해. 극한의 바삭함은 그냥 먹어. 생으로. 아니 그 정도 그거 아니고 그냥 넣고 조금씩 넣는 거야. 한 입 먹고 다시 넣고 한 입 먹고 다시 넣고. 찍먹 개념으로. 너무나 귀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만하잖아. 이만하잖아. 이거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극한의 바삭함. 나 지금 백도랑 사투하고 있는데 와 이 친구 좀 강력한데? 안 나와. 보시면 튀어 나오겠는데. 탕수육이 찍먹이면 꼬바로 아닐까? 꼬바로? 어? 꼬바로 부먹. 꼬바로 부먹이지. 꼬바 아니 뭐래? 탕수육이 부먹이면 꼬바로이지 않을까? 어? 제주 밑에 뭐 떨어졌어요? 뭐해? 납치를 해요. 맥주 납치. 뭐라고? 미안해. 꼬바로가 뭐? 내가 어차피 미안 나 진짜 미안해. 없었어 백도가 백도가 놓치면 어디 떨어졌더라고. 아 웃겨 죽겠다 진짜. 먹고 먹고 와와와 간만에 진짜 웃었다. 동현이 울어? 간만에 진짜 웃었다. 아 모집 방금 약간 웃음 귀신이 들어왔나 봐. 너 가끔 볼 때 있잖아. 사실 못 차리고 계속 웃어 계속. 아 눈물 나. 너 뭐야? 뭐야? 꼬바로 뭐? 아 힘들어. 갑자기 너무 웃으니까. 내가 탕수육이 부먹이면 꼬바로우지 않겠냐. 다르지. 필수하지 않겠나. 꼬바로우는 부어도 바삭바삭하다? 아니 쫄깃하지. 쫄깃하지. 어? 그래 바삭하지 않아? 쫄깃하지. 아 죽을 뻔했다 진짜. 형 머리 안 감았다는 댓글이 엄청 많아. 형 머리 왜 안 감았어? 이 정도 그냥 안 감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감았는데? 방 감지였지. 감았다면 감았어. 그 뭐지? 어?
응? 왜? 네. 민초 호불호. 불호. 불호. 호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호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불호. 불호. 야, 불호. 진짜 아니 아니야? 야, 얼마 전에 그 뭐지 베스킨 라빈스 그 민초가 맛있다 해가지고 먹었거든. 나쁘진 않았는데. 내고 먹을 것 같지 않아 민초. 근데 베스킨라빈스 민초 1등이래. 민초 중에. 네? 아 민초 중에. 근데 거기 메뉴에서 1등은 아니잖아. 근데 핫이야. 인기 메뉴에 들어가 있어 민초가. 아 진짜? 어. 맞아 민. 민초 좋아하시는 분. 엄청 많으실. 많으실 걸? 엄청 많으실 걸? 좋아하시는 아, 분. 이렇게 죽을 뻔했다. 왜 이렇게 웃겼지 그 상황이? 못 빠져나가겠어. 그래 좋아하시는 분 많다니. 우리 다 불호야 우리? 다? 응? 응. 나는 아 불호 나도 불호. 난 반반인 줄 알았거든. 나도 반반일 것 같아. 난 반반으로 난 유지하려 했어. 뭘 반반? 중립을 하지. 중립. 최대한 내 노력을 했는데 그거 안 되더라. 그치. 그치. 중립은 믿기 어렵지. 뭔가 진짜 딱 호불호가 있는 음식인 것 같아. 중립도 별로 없고 진짜 민초 딱 어 아, 좋아. 이게 중립이면 형 내가 봤을 때 보통은 호야. 형 최애 나왔다. 형 소래는 진짜 좋아. 소래는? 소래는 맛있는데. 소래는 소래는 맛있잖아. 먹어. 아니 진짜 모르겠어. 나 소래는 왜 맛있냐. 형이 나한테 갑자기 뭐 어디 갔었는데 편의점. 그래서 갑자기 뭐 소래는 뭐 사준 사준이 형 내가 샀는데. 그렇지. 뭐가 되게 많아. 소래는 엄청 좋아하더라. 근데 소래는 맛있는데. 근데 나는 민초가 민초 상관없긴 한데 이게 예를 들어 뭐 쿼터야. 쿼터나 이제 바, 어 그런 거야. 와 하프 갤런이야. 근데 거기에 이제 민초가 하나 들어가잖아. 그렇지. 잡아먹지. 어, 잡아먹어. 잡아먹지. 영향력이 너무 세. 거의 이펙트 그런다. 말 안 해 얘들아. 말을 했죠. 경민이가 말 안 해. 지금 아직 낯가리고 있어. 나 아직도 카메라 낯갈? 무슨 소리야? 아니지. 오랜만에 하니까 이 실시간 댓글 보는 게 너무 좋네. 그동안 너무 못 봤어. 우리 평소 우리 요새 무슨 토론하냐? 우리 요즘 토론 못 했지. 아, 많이 했잖아. 내가 방금도 했는데 그거. 그 와, 그 시리얼. 아, 어, 그 뭐 했는데 뭐. 잠깐 뭐 주제 한번 던져 봐요. 응, 그러게 뭐 했던 거 같은데. 바로 그냥 어, 저번에 그 5층에서 했던 거. 없어. 뭐였지? 하와이안 피자 호불호. 저는 사실 아 상관없어. 하와이안 피자는 괜찮은 거 같아. 저도 괜찮은 거 같아. 저번에 좀 솔직히 따뜻한 파인애플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그냥 배고픈 상태로 먹으니까 너무 맛있던데. 나 스테이크랑 따뜻한 스... 그러니까 파인애플 네, 먹은 거 알아요? 스테이크랑? 그러니까 스테이크 네, 알죠 같이 옆에 나오셔서 네. 그거 맛있어요. 그러니까 맞죠. 갑작지근하니 맛있어. 롱패딩 논쟁? 이게 뭐야? 그게 뭐야? 응? 깻잎 논쟁이요. 롱패딩 롱패딩 논쟁 친구가 문제야. 저 논쟁은 다 친구가 등장하거든. 어 이번에 가장 최근에 한 그 선주자 뭐였지? 아 빨간약 파란약이었다. 근데 매트릭스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저 매트릭스 싹 다 봤어요. 나도 봤어. 재밌더라. 매트릭스 1화? 얼마 전에 나온 거까지. 1화? 아 또 나왔어? 아 맞아 나왔어. 미저택 뭐였지? 재밌더라. 아, 수강 신청할 때인가 봐. 수강 신청. 아, 수강 신청. 그 수강 신청하는 날구나. 맞아요. 수강 신청 해보셔야겠다. 더. 그거 진짜 그 PC방 가서 약간 티켓팅 느낌. 어, 엄청 빨리 그 정도. 이렇게 시간표를 다 짜놔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수업을 시간 수강 신청하는 거야. 와, 그래서 시간표 괜찮. 이게 왜 웃었어? 약간 그런 게 있대. 대학교는 어
졸업할 때까지 꼭 들어야 되는 수업들이 있고 몇 아, 시간 진짜? 채워야 되는데 무조건? 어 그래서 수업 졸업이 가능해. 어 신기하다. 더 빨리 졸업하는 게 가능한데 그게 아, 진짜 그럼 그냥 어, 1학년 때 그 수업들을 힘들대. 아, 1학년까지는 안 되고 그러면 꼭 필요한 수업들만 이제 우선적으로 보통 전공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왜냐면 나중에 취업을 하는데 금공강이 그렇게 좋다더만. 금공강 금요일 아 보통 다 그렇게 하지 않나? 근데 안 된대. 토요일이랑 그게 거의 안 된대. 그치 와야 아예 그냥 아 제한 학점이 있대. 제한 학점? 꿈꾸는 대학생활 있습니까? 저는 그거 캠퍼스 안에 잔디밭에서 과제하는 거 딱 돗자리 펴놓고? 그렇죠. 큰 대학교 가면 재밌지 않을까? 나는 약간 그냥 다 해보고 싶어. 약간 내가 발표 나서서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 조별 과제 조별 과제 했는데 약간 팀원들이 다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혼자 하나서 막 뭐 해보고 싶기도 하고 하나서? 저희가 한번 해드릴까요? 아니 저희가 한번 안돼 무슨 때 형 솔로 어때? 안돼 요즘 다 약간 비대면이어서 그러니까 비대면이라 다 줌으로 하나 그렇죠? 모르겠다. 근데 약간 인간 듣는 기분이라던데 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주별 과제 엄청 힘들다고 하시는데 아직 못 겪어봐서 1교시가 3개야가 무슨 소리야? 3개야? 1교시가 3개야 1교시가 3개야 3시간을 아니 우리는 보통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다 가잖아. 근데 여기는 뭐 월화수목금토일 월요일 뭐 3교시만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이제 아, 예를 들면 월수금이 1교시가 다 있으신 거지. 아. 아 그리고 한 수업을 한 4시간씩 들은 경우도 있어. 그렇게 오래 어, 수업 아니 사실 한 수업을 대박이다. 대학 하면 그치 1교시는 또 아침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와 힘들겠다. 뭐 마라탕 혹시 좋아하세요? 마라탕. 마라탕이요? 제가 마라탕 사랑하죠. 어 진짜요? 마라탕 맛있는데. 너도 좋아해? 응. 난 안 좋아해. 주변 찾아보기 어려워. 마라탕 안 좋아하는 사람.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안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긴 한데. 나 안 좋아해. 사실 우리 가족도 좋아. 가족도 좋아? 마라탕 진짜 맛있어. 몰랐어. 아, 동생 싫어할 줄 알아. 어 우리 가족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봐야겠다. 마라탕 먹어는 봤잖아. 별로였어? 어 매워서 별로인가? 민우 거 먹어봤는데 뭔가 없더라고. 매워서 별로인가? 맵기도 하고 뭔가 안 맞아. 마라탕 맛있지. 마라탕 너 좋아하지? 꼭 추가하는 건? 버섯? 버섯? 버섯 먹어 너? 버섯 좋아해? 응. 우와 뭐야? 가만히 있지 못해. 두부 야. 두부 건두부? 뭔지 모르겠어. 두부? 모르겠어. 인정. 그건 진짜 와 너. 버섯? 버섯? 아 버섯 진짜 맛있어. 버섯 못 먹는 거 얘기해. 못 먹는 거 너가 나 너무 많아. 아 그래? 편집쟁이네. 어 세상에 맛있는 거만 먹고 살아야지. 보통 근데 맛이 없는 게 몸에 좋더라. 그러네 맞아. 맛있어 좀 진짜. 먹고 해라 쓸고 봐요. 운명이면 받아들일게. 운명이지. 어, 운명이면 받아들일게. 나는 형 무조건 버섯 좋아할 줄 알았어. 응? 형 버섯 무조건 좋아할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왜? 그냥 다 잘 먹으니까. 아 진짜. 어. 아우 버섯 못 먹겠어. 버섯 맛있는데. 아 진짜. 아 그 버섯 식감이 좀 그래. 가지랑 그냥 버섯. 아 가지도 싫어. 가지 그런 류 싫어. 호박 약간. 호박 좋아해? 너 좀 나랑 잘 맞는구나? 나 편식 고쳐야 된대. 편식 고쳐야지. 응. 예.
그렇지, 고쳐야 돼. 그럴 수 없지. 여러분, 여러분 그 동현이 건강을 위해서 폐지 고치라고 해주세요. 근데 먹다가 울 수도. 옛날에 나는 그 너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그런 거 있었어? 급식 다 먹으면 막 스티커 같은 거 붙여가지고. 유치원 때. 어? 유치원 초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그걸 다 먹으면 선생님이 젤리 줬어, 젤리. 나 심지어 고등학생 때까지 있었어요. 급식을 다 먹으면 그 스티커 주거든. 그 스티커를 가장 많이 본 반이 상급. 어, 초등학교 때는 한 학년에 1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학년제로 했는데, 가장 많이 모은 이제 학년이 그 약간 상품 같은 거 치킨 피자를 그 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 울면서 먹었거든. 내 친구는 토하면서 먹고. 승부 형이 누가? 벌써 그때부터 승부 형이 막 사과나 뭐 네 막 스티커 붙이고 그랬대. 그랬던 기억이 난다. 수다먹 그런 거 있잖아. 수요일은 다 먹는 날. 어, 그건 있어. 우리는 수요일 맛. 장반 없는 날 말이야. 어, 맞아, 장반 없는. 두둔. 휴지에 싸서 버리셨대. 오? 그거 좀 좋아하는 걸. 딸기우유 좋아하니? 딸기우유 좋죠, 맛있죠. 다 먹었어. 딸기우유. 여러분 스트링치즈 좋아해요? 스트링치즈 진짜 맛있는데 이런 거 10초 10초나 10초 네. 10초 정도 돌려놓고 찢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세상에 너무 맛있는 게 많은 것 같아. 그치? 오빠들 중학교 꿀팁 알려줘. 뭐? 혹시 지금 중학생 꿀팁 지금 올해 중학생 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충격적인데? 중학생 꿀팁? 중학교 꿀팁이 뭐가 있었나요? 전 몰랐어요. 아, 근데 얘기했다가 약간 어 저희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스타일 차이 느끼는 거지. 와, 나 요즘 그런 거 많더라고. 많다고? 슬프네. 우리도 이제 슬슬 슬슬 이제 애들이랑 스타일 차이가 조금 나지 않을까? 초등학생 애들이랑. 나 사촌 동생이랑 얘기해보면 내가 이제 스타일 차이 좀 날 것 같아. 많이 나지 않을까? 꽤? 사촌 동생이 몇 살이야? 초등학교 4학년? 4학년? 어, 알 수도 있겠다. 일단은 중학교 꿀팁은 난 잘 놀았으면 좋겠다. 어, 진짜. 근데 이게 막 중학교 시절에는 진짜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난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고등학교가 진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떤 거? 약간 그 공부를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놀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치. 공부는 하되 어. 쉴 땐 좀 편히 진짜 누구보다 재밌게 쉬자. 그렇지. 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 이게 괜히 아, 공부할까 말까 하고 하다가 놀면 이게 노는 게 노는 것 같지가 않아. 약간 불안해가지고. 네. 오빠들 대학생 꿀팁 알려주세요. 휴강하세요, 휴강. 오빠들? 바로 휴강하세요. 우리가 오빠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저한테 오빠일 수 있어, 20살이야. 아, 대학생 꿀팁. 휴강이지, 휴강. 그런 거 있으면 저도 알려주세요. 저도 이제 성인이니까 사회생활 꿀팁. 사회생활 꿀팁이요? 어? 지금 사회생활 몇 년 차신데요? 엄청 빨리 했대요. 지금 전 거의 지금 3년 차세요. 3년 차 좀 빨리 했죠. 네. 사회생활 꿀팁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꿀팁이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아니, 꿀팁? 꿀팁이랄 건 없고 맞아, 학습회 가야 돼. 업그레이드 예습, 예습? 그러니까 예습. 딱히 꿀팁이라기보다는 형이 느껴왔대. 근데 형은 나보다 더 선배니까 한번 꿀팁 알려줘. 꿀팁? 너가 뭐 너가 나보다 선배인데? 그런가? 응, 너 먼저 들어왔잖아. 너 들어왔죠. 그러네. 아니 몇 개월 차이 안 나. 그렇지, 2개월밖에 안 나. 중학교 때 자기는 어떤 학생이었어? 자기는? 저는 연습생이었죠. 연습생? 네. 여기 연습생. 아, 맞네. 넌 어떤 학생이야? 중학교 때? 응. 굉장히 좋은 학생이었죠. 진짜 왜 이렇게 단단한? 아니 뭐야? 아니 뭐지? 약간 너 지금 너 진짜 어색하지? 카메라 매끄러 아니야? 매끄러? 아니 뭐야 무슨 답변이야 이거? 나는 중학교 때 저 중학교 때 엄청 재밌었어요. 재밌었다. 네.
약간 활발했어. 중학교 때가 더 재밌었어요. 고등학교 때가 재밌었어. 난 중학교 때 제일 재밌었어. 중학교 때 뭔가 좀 진짜 막 이렇게 막 노니까. 난 초육. 전 진짜 초육 왜? 눈싸움 하면서 친구들이랑. 그게 레전드야? 왜냐면 초등학교 6학년 말 되면 중학교 올라간다고 추억을 만들자 그래 선생님이.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면 초등학교의 왕이잖아. 그쵸. 이제 눈동장 가서 눈싸움 할 수 있다. 친구들 눈싸움했어. 이게 눈싸움에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 초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감정이 실리거든요. 이 눈에 이 눈에 어떤 그 강도, 이 강도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져요. 아 맞지. 그리고 저 같은 아 조금 제가 좀 전 약점을 잘 알아서 패딩 같은 걸 입혀요 겨울에는. 네. 그래서 머리를 눈싸움 꿀팁 허벅지를 노려라. 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눈싸움도 적당히 안 싸울 만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안 그런 거죠? 형 초등학생 때 울 보였어요. 울 보였냐고요? 네. 저 울음이 뭔지 몰랐죠 초등학생 때. 거짓말. 뭐 답 좀 넣는데. 인사드려 인사. 야. 그런. 너 지금 나랑 굉장히 비슷해. 그니까 뭐야? 똑같아. 중학교 때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다? 응? 중학교 때 중학교 꿀팁 알려주세요. 중학교 꿀팁. 중학교 꿀팁이야? 우리 오빠 뛰어왔어요. 중학교 꿀팁. 중학교 꿀팁? 당신 나랑 똑같은 분이에요. 제가 따라서 그래. 중학교 꿀팁. 얼마 전에 졸업하신 꿀팁. 중학교에 곧 입학하신대. 아 진짜요? 꿀팁 알려줘. 경민 씨 어디 가시는지. 경민이 씨 대학 들어갈게. 오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할게요. 근데 우리 이제 마무리 해야 돼가지고 오늘 인사 드리는 거 이리로 와. 다 같이 인사드리자. 아 너무 춥다. 오늘한테 찬 바람이 느껴져. 그러니까 아니 아, 그냥 한다 해가지고 뛰어왔지. 우리 한 시간 날 한 시간 안 중학교 꿀팁. 일단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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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죠. 친구 중요하죠. 그리고 이거 원래 일찍 가야 돼요 학교에. 그래서 완전 일찍 가거나 완전 늦게 가요. 잘 다니셨나요? 저는 개근상인가요? 지갑 파일 붙여. 비타민 중요하세요. 비타민 중요. 아예 빨리 가거나 아예 늦게 가야 돼요. 왠지 아세요? 왜요? 그래야 아예 늦게 가면은 너 지금 와 이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기억을 남길 수 있어. 근데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건 나쁜 거 알려주시면 안 어떡해요. 안 되죠.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인사드리고 싶었다고. 우리 또 이제 뒤에 그게 있잖아요. 맞아요. 뒤에 이제 연습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연습이 있어서 그렇게 맛있게 먹냐. 저희는 인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마무리. 근데 쌍둥이라고 하시네. 오늘 다들 비닐을 썼네. 이게 그쵸 머리가 길다 보니까 비닐을 써야지 간단히.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찾아본다고. 그럼 우리 유채도 알게 하기 전에 다시 알게 보고 가자. 왜 우리 다들 이렇게 다윗이 애교 이렇게 하시잖아. 여러분 저는 이제 연습하러 가볼게요. 먼저 가볼게요 여러분. 열분? 열분? 열분 아니야 우리 지금? 열분 아니야? 우리 열분 아니야. 5,400분이 보고 계셔. 치즈. 연습하러. 뭐야? 이것도 먹어도 돼 얘들아. 나 치즈물. 뭐야 이거 먹을래? 너네 물복이야 떡복이야 이거 한 이거 얘기해. 물복이라고? 물복이라고? 네. 갈게요. 여러분 물복이야 떡볶이야. 물복이죠. 안녕해. 안녕. 안녕. 느낌이 너무 없는데. 사랑. 물받았다. 떡볶 먹어? 형 떡볶 먹어? 응. 야. 민 씨 가져가셔야 돼요. 물복이 그거지 형. 아 저 왜 그래? 너도 떡볶이야? 어. 와. 식감이 다르다. 식감. 떡볶은 떡볶은 보통 껍질채 먹죠. 근데 물 그렇지 않나? 난 껍질 좋지. 물복 보통 껍질째 못 먹어. 천도복숭아 같은 건 껍질째 먹었잖아. 먹어? 그 약간 불구스는
안무는 빨리 얘기 하려고 하시잖아. 형 실망한 진짜 다들. 아, 어, 왜 그래? 아, 진짜 살려줘 형 진짜. 근데 우리 진짜 가야 된대요. 이제 연습하러 가야 된대요. 인사드립시다. 어, 네. 제 인사드려요? 같이 인사드려야죠. 아, 네. 네. 어, 한 네. 명씩 소감 깔끔하게 하고 갑시다. 오늘 그냥 너무 재밌네요. 자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봐요, 우리. 이 조합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꿀 조합. 근데 우리가 V앱 너무 이렇게 오랜만에 편한 V앱도 오랜만이라 사실 네. 낯가리네. 네. 낯가리긴 했어요, 오늘. 죄송합니다. 좀 어색했던 포인트가 여러 번 있을 텐데 사실 그것도 우리만의 맛이 아닐까 싶어서. 네. 가볼까요? 네. 안녕. 또 봐요. 소나트 해달라고 많이들 하셨어요. 소나트? 이거 먹고 잠 잘. 안녕. 바이바이. 빰빰빰빰.